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은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있는 토가난다육이에요. 전봉준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인데 매대가 아닌 이렇게 바닥에 땅에 가까이 다육이 화분을 놓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아주 건강해요.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게요.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실방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많으시대요. 토가난 다육은 택배 가능해요. 여기 돌기 말이야 금이에요. 자구가 오, 이렇게 많아요. 또 여기는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많지요. 크기는 이 정도 돼요. 이런 돌기 말이야 금 2만 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연 군생이래요. 별의 눈물 적화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별의 눈물 각각 만 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흑사 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흑사 금 5천 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양진 철화예요. 이 정도 크기인데 오, 두 포트 있어요. 이런 양진 철화 15,000 원에 주신대요. 말간이에요. 오. 자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네요. 위로 솟아올라서 크기가 실제보다는 좀 작게 보이는데 이 정도 크기예요. 색감으로 봐서 상당히 무겁다는 거알수 있지요? 이런 말간을 3만 원에 주신대요. 원종 말간이라서 더 가격대가 있다고 하시네요. 빨갛게 무리든 로제예요. 이 로제는 2두짜리도 있고 3두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두짜리는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12,000원이고 3두 이상은 1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프레쉬예요. 모두 3두인데 크기는 이 정도 되거든요. 14,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옆에 레드플럼이 있는데 레드플럼은 원래 2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다육인데 12,000원에 주신대요. 보니까 다 사두네요. 이쪽도 사두, 이쪽도 사두고요. 얘는 매직 초코. 매직 초크래요.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초코빛이 나오고 있네요. 오, 입장도 아주 촘촘해서 이렇게 탑을 쌓고 있어요. 상당히 크거든요. 크기도 이 정도 되고요. 14,000원 해주신대요. 버클리 금이에요. 오, 금기가 상당히 많이 보이지요. 백금이라고 하시네요. 3두짜리가 있고요. 3두 2두 2개, 3개. 이렇게 있어요. 크기는 한이 정도 되고요. 이런 버클리 금 14,000원이에요. 수연금이 이렇게 세 포트 있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2만 원씩 그동안 판매를 했었는데 16,000원에 주신대요. 얘는 색감이 또 다르지요. 머스탱 이렇게 자구까지 아래쪽에서 나오고 있지요. 이런 머스탱은 자연 군생이라고 하네요. 원래 10만 원씩 판매되던 것인데 사장님께서 3만 원에 주신대요. 이 정도 4개, 3개. 크기예요. 여기 3개 있고요. 다른 곳에 또한개 있거든요. 입장 가장자리 한번 보세요. 상당히 예쁜 색감을 띠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보여요. 이렇게 사방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치와와 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여기도 이 정도 되고요. 이쪽 두 개는 금이 많이 들어 있고요. 이쪽은 이쪽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15,000원. 치와와 금은 15,000원. 이쪽에 2두, 4두는 얘는 4두가 아니고 5두네요. 이쪽에도 또 자구가 있거든요. 25,000원이에요. 입장이 상당히 크지요. 물을 먹여서 큰게 아니고 후레뉴 SP라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원래 5만 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4만 원에 주신대요. 이 정도 크기의 멀로 철화가 상당히 많은데 물을 주지 않아서 크기가 많이 작다고 하네요. 물만 주면 상당히 큰 그런 멀로 철화인데 개당 3만 원이래요. 20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엮인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엮인 것도 있고요. 원종 에본이에요. 크기는 종이컵이 살짝 위로 솟았는데 이 정도 크기예요. 이런 원종 에본이 만 원에 주신대요. 블루 와이번이에요. 자구가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크기는 요만하고요. 상당히 크거든요. 위로 많이 솟아 있어서 크기가 더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옆에 색감이 조금 다르지요. 얘도 블루 와이번이래요. 오, 얘 자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거든요. 사방으로 얘는 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구를 달고 있어요. 이런 블루 와이번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3만 원에 주신대요. 이런 자연군생 블루 와이번은 3개 있어요. 이 다육이도 돌기마리아 금이에요. 햇살 돌기마리아 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표도 있다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자연군생이래요. 이 돌기마리아 금도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 돌기마리아 금은 이름이 있는 금이라서 10만 원에 주신대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여기도 돌기마리아 금이 있는데 자구가 뺑둘러서 이렇게 많아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 돌기마리아 금도 10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이 돌기마리아 금은 햇살 돌기마리아 금은 아니에요. 실버티카라는 아프리카 식물, 구근 식물이에요. 입장은 이런 모습이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꼭 마잎 같지요. 구감용 잎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이런 실버티카 가격은 13,000원이에요. 9.5cm 분이에요. 4cm에서 5cm 사이에요. 이 실버티카는 조금 큰 것이라서 2만원씩이에요. 사이즈는 6, 7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구근이 상당히 크지요. 실버티카 대품이에요. 원래 24만 원에 판매를 하시던 건데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실버티카 18만 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구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커요. 후레뉴 자연군생이에요. 여기 자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12,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입장도 예뻐요. 6포트 있는데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름이 마틸다예요. 이런 마틸다 5,000원에 주시고요. 그 뒤에 피터팬이라고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었네요. 얘는 창인가요? 예, 그러고요. 창인데 6포트 있어요. 이 피터팬도 5,000원씩 주신대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색감이 상당히 예쁘지요. 5포트 있는데 각각 8,000원에 주신대요. 선키스트예요. 가운데 생장점 한번 보세요. 7포트 있는데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선키스트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둥근 잎 피치 후리대예요. 색감으로 봐서 상당히 무겁지요. 한몸 군생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생겼거든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크기에 둥근 잎 피치 후리대 15,000원에 주신대요. 이 정도 크기에 레드 다이아몬드 대품이에요. 오, 크기가 상당히 크지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격은 6만 원이에요. 몬트리올 철화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몬트리올 철화 만 원에 주신대요. 온슬로우 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온슬로우 금 5만 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후레뉴는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잎꽂이 두 포트를 합식한 거래요. 그래서 8,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블랙 퀸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5포트 있는데 만 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생장점 부분에 색감 와인색을 띠는데 상당히 예쁘지요. 미니 간도리스 철화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미니 간도리스 철화 7,000원에 주신대요. 이너미스가 이렇게 많은데 한번 볼까요?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이너미스 3만 원에 주신대요. 이너미스는 어떤 걸 고르? 구근이 구근은 좋은 거예요. 구근이. 구근. 이렇게 구근이 굵은 걸 골라야 되네요. 이거는 꽃이 향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골라서 주실 거죠? 네.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구근이 큰 걸로 골라서 택배해 주신대요. 레드 마운틴이에요. 자구 많지요? 크기는 이 정도인데 2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주신대요.
멕시코 미니마예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지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이 멕시코 미니마를 만 원에 주시면 돼요. 사장님께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이 정도 크기에 아리엘을 2두는 7,000원, 두수가 하나인 것은 5,000원에 주신대요. 오, 이렇게 입장도 촘촘해요. 하나같이 다 촘촘하지요. 이렇게 큰 아리엘을, 또 다져진 아리엘을 5,000원에 주신대요. 색감이 상당히 예쁘지요. 오팔이나 금이에요. 커팅한 건데 이렇게 자구가 이쪽에서도 나오고요, 이쪽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오팔이나 금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3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팔이나 3두이고요, 이쪽도 3두인데 앞에 건 요만하고요, 그 뒤에 것은 상당히 크지요. 이런 오팔이나 무지 뒤에 거 큰 것은 2만원, 앞에 좀 작은 것은 만원에 주신대요. 천대전송 철화인데 크기는 이 정도예요. 상당히 크지요.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위로 많이 솟았어요. 이쪽에 한번 보세요. 살짝 금기가 보이지요? 이런 천대전송 철화 6만원에 주신대요. 이 다육이는 TP 금이에요. 7두인데 크기는 이 정도 크기고요. 위에서 보니까 실제보다 좀 작게 보여요. 밑에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예쁘고 크거든요. 이런 TP금 7만원에 주신대요. 대품 퍼플 샴페인이에요. 오, 색감 한번 보세요. 입장도 상당히 크고요. 물을 줘서 큰 게 아니고요. 원래 대품이라서 이렇게 크거든요. 색감도 참 예쁘고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퍼플 샴페인 가격은 2만원이에요. 하월시아 호박금이에요. 이건 계절금이 아니고요. 정말 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외두는 만원, 군생은 2만원이에요. 군생은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외두는 이 정도 크기예요. 호박금, 대묘, 얘네들은 중묘라고 하네요. 작아도 이렇게 군생이고요. 얘네들도 2만원이라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하월시아 만상금들 이름은 다 다르다고 하네요. 크기는 요 정도 돼요. 이런 하월시아 만상금, 얘는 9만원이고요. 얘네들은 얼마? 20만원씩 하세요. 20만원씩 주신다고 하시네요. 코렉타 금은 이 정도 크기인데 20만원에 주시고요. 미길 백 금은 이 정도 크기인데 9만원에 주신대요. 색감이 예쁜 매직잼 골드는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이런 매직잼 골드 2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대품 룽원 봉황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봉황이라고 해요. 밑에서부터 입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크기의 룽원 봉황 50만원이에요. 상당히 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구가 3개 달렸다는데 어디 있는지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또 어디 그 있을까요? 그 밑에 있죠? 어디요? 저 밑에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는 안 보이죠? 3개 나온다고 4개네, 하니까 4개. 이쪽에도 있고요. 4개네, 참. 이쪽에 또 하나 있네요. 4개네요, 이제. 네, 자고 4개. 보랏빛 색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예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 크기에 블랙 와인 5,000원에 주신대요. 연두장미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다섯 포트 있는데 8,000원에 주신대요. 그리고 이쪽에 2두짜리는 만원에 주신다고 하시고요. 얘네들은 멕시코 야생마리아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멕시코 야생마리아 5,000원에 주신대요. 엔젤리나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얘는 3두예요. 먼저 고르시는 분 당첨되시는 거네요. 이런 엔젤리나 가격은 6,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금기가 보이지요? 드롭 황금이에요. 3두, 2두, 이쪽도 2두예요. 각각 다 2만원씩 주신다고 하시네요. 크기는 이 정도 돼요.
러시아 자연 군생인데 오 주수가 이렇게 많지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쪽은 사두네요. 자연 군생이라고 하네요. 이쪽도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러시아 5만원에 주신대요. 3개 있다고 하시네요. 색감이 굉장히 빨갛지요. 새엽 간도리스 철화라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15,000원에 주신대요. 이 정도 크기의 아메스트로 자연 군생인데 사두이고요. 이쪽도 사두. 이쪽은 오두네요. 이런 아메스트로 5만원에 주신대요. 사치예요. 이쪽은 아직 철학기가 남아있는데 이쪽은 철화가 풀렸다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사치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이쪽에 아직 풀리지 않은 철화가 있는 이 사치 철화도 12,000원에 주신대요. 카르멘이에요. 크기는 위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크기인데 아래에서 보면 이 정도 크기예요. 자구가 여기 두 개 있고요. 이쪽에도 또 자구가 있거든요. 이런 카르멘 14만원에 주신대요. 레드카페 왕대품 철화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언덕 모양이거든요. 이런 레드카페 철화 6만원에 주신대요. 이렇게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레드카페 철화 4개 있어요. 설산마리아 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15,000원씩 주신대요. 이쪽은 조금 크고요. 밑에 이렇게 자구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에 주신대요. 이 멀로 철화는 이 정도 크기인데 12,000원에 주신대요. 자연 군생 이 정도 크기의 SP 창이에요. 이렇게 4개 있는데 2만원씩 주신다고 하네요. 얘는 더 커요. 이 정도 크기거든요. 곰마리아 자연 군생 6두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3만원에 주신대요. 얼굴 크기가 다 다른 자연 군생 멀로 샤넬이에요. 이 정도 크기인데 2만원에 주신대요. 자구가 굉장히 많지요. 이쪽도 이렇게 많은데 화요비 신상이라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자연 군생인데 3만원에 주신대요. 우주목 한 몸인데 이쪽은 백금이고요. 이쪽은 그냥 일반 우주목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고요. 2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우주목 백금은 이렇게 목대가 두 개 있어요. 팅거벨 군생이에요. 이 정도 크기인데 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파비올라 금이에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크기는 종이컵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고요. 한두에 8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위에 분지도 했고요. 이런 파비올라 금 20만원에 주신대요. 자구 많지요? 투르기다 금이에요. 저는 처음 보는 금인데 여기 밑에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도 있고요. 이미 나온 자구도 있고요. 여기 밑에서도 또 나오고요. 얘가 모주 같아요. 여기도 나오고 있지요. 크기는 요 정도 되는데 18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베로니카 창인데 명품 창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이렇게 외두도 있고요. 외두는 6,000원. 이렇게 2두인 것은 8,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여기도 이렇게 2두인 것들이 있어요. TM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많고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TM을 4,000원에 주신대요. 벤바디스 금이에요. 자구가 여기 이렇게 옆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서 많이 나오고 있죠. 크기는 이 정도 크기예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이런 벤바디스 금 5,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화이트 팜이에요. 이렇게 5두도 있고요. 3두. 또 이쪽에는 이렇게 분지하는 그런 화이트 팜도 있네요. 이 정도 크기의 화이트 팜 8,000원에 주신대요. 이름도 길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포토당 10,000원에 주신대요. 이렇게 사두인 것도 있네요.
입장이 탱글탱글한 오두 아이보리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18,000원에 주신대요. 생장점 부근이 와인빛을 띠는 퍼플 퀸. 크기는 이 정도인데 자연 군생이에요. 세 포트 있는데 원래 4만원에 판매를 하셨는데 3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오늘 사장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한몸 군생인 뮬리예요. 오, 두스가 상당히 많지요? 정말 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나 후쿠민이 비슷하지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뮬리 2만원에 주신대요. 토가난 다육은 택배 가능해요. 오늘은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있는 전봉준 사장님의 토가난 다육에서 함께 했어요.